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섣달 금음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섣달 금음날 저녁 먹기 전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만두도 먹었다고 합니다. 만두 차례라고도 불렀는데요.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저녁을 먹고 세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세배는 정월 초하루 새해에 드리는 새 세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묵은 세배도 있었던 것이죠. 한해 돌봐주셔서 고마웠습니다 하며 드리는 뜻의 세배였습니다. 또 잠을 자지 않고 한 해를 지키는 의식을 수세라고 하며, 민가에서는 부엌, 방, 마루, 다락, 집안 곳곳 외양간까지 환하게 불을 밝혀 수세라고 하며 밤을 새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국세 시기. 만두도 속에 작은 크기의 만두를 넣어 복을 넣었다고 복만두로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소를 키우는 집에서는 소에게 먼저 먹이고 식구처럼 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섣달 금음은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날이라 밀린 빚이 있으면 이날 안에 갚고 그러지 못하면 정월대보름 이전에는 빚 독촉을 하지 않는 것이 예였다고 합니다. 섣달 금음날 밤을 새우기 위해 화투나 윷놀이를 하면서 놀고 주전부리로 감주와 과줄, 호박엿을 내왔다고 합니다. 세시풍요에는 이날 달걀 같은 만두며 꽃 같은 적을 해놓고 참품을 많이 대접하니 특별한 정이라 하였다. 일본어로 토시코시의 뜻을 보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이라고 합니다. 섣달 금음날 밤 일본은 소바를 먹었습니다. 나쁜 것들을 끊어내고 새해로 이어가자고 하는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메밀 반죽은 물에 녹기 때문에 은이나 금, 세공시 깎거나 갈면서 책상 위나 바닥에 떨어진 금가루를 메밀 반죽에 붙여 다시 회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메밀하면 돈을 가져오는 곡물로도 통했는데요. 새해가 오기 전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소바를 선택해서 먹기도 한것 같습니다. 또 홋카이도에서 잘 잡히는 청어는 먹기에 불편하지 않은 부드러운 가시를 자랑하는데요. 간장 양념에 절여 먹는 니싱 소바가 홋카이도에서 토시코시 소바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청어는 일본어로 니싱인데요. 양친 부모라는 발음과 비슷해 다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며 니싱 소바를 먹는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관동 지역의 중심이었던 에도 쪽에서는 허리가 휠 때까지 오래 산다는 뜻의 새우 소바가 토시코시 소바로 인기였다고 합니다. 오카메 소바 등 스페셜한 고명의 소바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1년을 보내며 좋은 음식으로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카메 소바는 여러 가지 고명으로 여성의 얼굴을 만들어 먹는 것과 보는 재미를 주는 소바입니다. 우리나라 쪽을 바라보고 있는 니가타 지역에서는 특산품인 후노리마이너스 풀가사리를 이용한 해기소바가 토시코시 소바로 유명합니다. 가죽이나 벽지를 붙이기 위해 본드나 풀 대용으로 사용했는데요. 메밀가루에 끈기가 없다 보니 본드 역할로 후노리를 섞어 국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거의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재료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연한 것 같으면서 지역마다 다른 토시코시 소바를 먹고 있는 모습이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누키 우동으로 유명한 카가와현은 어떤 소바를 먹는지 궁금한데요. 현재는 소바보다 토시코시 우동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바는 명맥만 유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카가와현의 특산품이 우동이니 당연한 일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섣달 금음날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바라건대 새해에는 첫째 건강하시고 둘째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과 돈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둘 중 하나만 있다고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건강과 돈을 동시에 잡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